안녕하세요. 아가파 기양점 대표원장 이승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여름 동안 진해진 기미, 잡티, 검버섯 등을 이제는 좀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막상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치료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내가 정확하게 어떤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거지 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색소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저라고 부르는 치료 장비는 빛에서 특정 파장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저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분류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하는 입장에서 내가 색소가 신경 쓰이는지, 아니면 홍조나 실핏줄들이 많이 보이는지, 아니면 모공이나 피부결을 좋게 하고 싶다라든지, 라는 것에 따라서 각각 색소 레이저, 혈관 레이저 또는 재생 레이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주로 기계 이름이나 치료 방법 등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어떤 레이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름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는 빛에서 특정한 파장을 뽑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파장에 따라서 레이저의 성질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피부 레이저에서 이 성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색깔 또는 어떤 물질에 잘 흡수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까만 색소에 잘 흡수되는 파장이면 멜라닌 색소에 잘 흡수될 것이고 따라서 색소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에 잘 흡수되는 레이저는 혈관 치료에 사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레이저의 명칭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파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 특정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64나노미터의 파장은 MD 야그라는 합금을 사용하게 되고 755나노미터는 알렉산드라이트라는 광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694나노미터는 루비를 사용하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나 숫자가 나오면, 아, 파장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파장을 이용하더라도 레이저를 쏘는 시간에 따라 피부의 반응은 또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레이저에서 실제 빔이 나가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우 짧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계속 레이저를 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만큼 매우 짧게 짧게 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초를 1000분의 1로 나누면 1미리초라고 하고 그걸 다시 1000분의 1로 나누면 1마이크로초, 그걸 다시 1000분의 1로 나누면 1나노초가 되는데요. 이 나노초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토닝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그렇다고 뭐몇 초씩 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밀리초 단위로 쏘는 것을 상대적으로 길게 쏜다고 해서 롱펄스 레이저라고 합니다. 짧게 쏘는 레이저는 색소를 아주 잘게 부셔버린다고 한다면, 길게 쏘는 레이저는 색소를 뜨겁게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를 받으실 때 따끔따끔하게 느껴지는 레이저도 있고, 매우 뜨겁게 느껴지는 레이저도 있는데, 아, 이것은 또그 레이저를 쏘는 시간에 따른 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피코 레이저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피코 레이저는 방금 말씀드린 조사 시간에 따른 분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닝에 주로 사용되는 나노초를 다시 1000분의 1로 나눈 것을 피코초라고 하는데요. 이 피코초 단위로 나오는 빔을 이용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빔을 잘게 쪼개려고 할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빔을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높은 에너지를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하면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은 병변에 대해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피코 785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785나노미터의 파장을 피코 단위로 쏘는 레이저입니다. 785나노미터는 검은색의 흡수도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코 단위로 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레이저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 중 하나인데, 이게 장점이 여러 가지 핸드피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병변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피스들의 모습과 시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색소칠을 사용되는 레이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뭐 전문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계신다면 레이저 이름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런 치료를 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병변에 따른 레이저를 잘 선택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하실 때는 선크림도 꼭잘 발라주세요. 지금까지 아가파 계양점 대표원장 이승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